안녕하세요. 시아빠입니다. 오늘은 도매집에서 뜯어달라고 갖고 왔는데 B급인데 살이 그래도 괜찮네요. 살은 괜찮은데 이렇게 벗겨진 거 갖고 와서 드신다고. 이게 다 해서 5.5kg 나가더라고요. 5.5kg 하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만이 방어 많이 아파. 아, 크다. 어디 또 내 손이랑 비교 한번 해드려야 되나? 3kg 넘을 것 같은데. 두 개에서 몇 킬로야? 5.5kg. 5.5? 얘가 좀 더 큰 것 같은데? 겉에만 상처나고 안에는 좋은 것 같은데 육질이? 살 뻗쳐. 배쪽 이게 피 먹었던 자리. 나만 한 거야?
힘들어서 이거. 큰 거는 한 번에 먹기가 힘들어서. 이렇게 반 잘라봐야 돼. 아, 안 춘추네. 작은 건 괜찮아. 이게 배 쪽이고 이게 등 쪽인가? 응. 하얀 게 배 쪽. 배 쪽? 등 쪽. 살 두께 보이세요? 네. 카메라에 그렇게 잘 안 담겨. 이게 작은 건데 안 커 보이나? 응. 두께가 응. 2cm는 안 돼요. 네가 뜰래? 아니. 뭐가 자꾸 떨어져. 삐끔인데 진짜 괜찮다. 이거 손님이 갖고 오신 거? 아니, 지금 뭐지? 도매집에서? 어, 도매집. 광어만 드시더라고 저분은. 누구? 맨날 광어 그것만 갖고. 제 명건이 오빠가 소개시켜준 사람인가? 저기 언니 아는 사람?
두꺼워서. 자, 한 박스는 우리 수제자 수빙수를 능가하실 분 이제 너 그렇게 쓸어? 내 마음인데? 쓰는 건 내 마음 아니야? 네 마음이지. 미안해. 내 손을 떨고 있어. 뭐? 어? 손 떨려. 술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별로 안 돼. 뭐라는 거야? 수전증이네. 긴 걸 좋아하는구나. 낙지도 많은. 응. 대전이 대전이치 되죠. 아유 고마워요. 당연하죠. 잘라서 참기름 해주세요. 여기 의자에 앉아. 엄마가 너무 예뻐. 이게 좋아. 건강히 시키면. 누나가 한 번만 해줘. 조개나 회는 좀 안 따봐야? 조개 키로에 만 원이야. 조개구이 집 가면 조금 조개. 얼굴 나와도 돼? 안 돼. 안 돼? 응. 왜? 이뻐서. 아이씨. 아, 속 안 좋아. 얼굴 슬쩍 찍어볼까? 안 돼. 둘이에요 왔어요? 네. 이 남편 따라하냐? 나 원래 이렇게 했거든. 네. 나도 이렇게 할 거야. 빨리스러워. 저도 학생인데. 여기는 어른인데 그지예요. 빨리 포장해. 마야, 나
아 진짜 맛없게 생겼다. 다 엎어버렸다. 손 안 나오겠지가. 너무 눌리면 회가 움직이잖아. 안 눌리고.